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막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hinder와 impede입니다. 먼저 impede라는 단어는요, get in the way of something, 어떤 것의 길 안에 들어온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in the way 하면 그 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에 제가 대자로 누워 있다, 그럼 차들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in the way예요. 그래서 in the way of something 하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 이런 뜻이 impede에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PEDE,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전거 페달 할 때 그것도 발이잖아요. 그렇듯이 im, 원래는 in, 안인데요. P가 나올 때면 N은 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발과 발 사이에 끼어든다, 이게 직역이에요. 즉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늦추게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hinder는요, 역시 get in the way of의 의미예요. 어떤 것을 방해한다는데 답답하게 진행이 안 되게 막아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frustrate 시킨다, 그런 느낌이 있죠. frustrate의 자세한 의미는 저희 추후 강의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것이 성취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뜻도 hinder에 있죠. 그리고 이 hinder는요, 방금 우리가 본 impede보다 조금 더 격이 떨어집니다. 일상에서 쉽게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단어들 처음 보시는 분들 제법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실제 원어민이 쓰는 말과 우리가 배우는 말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Q5 English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간극을 좁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의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Sunlight, impede, virus transmission. 햇볕은 impede, 느낌 오시죠? 막아서는 거죠, 못하게 한 거죠, 진행을 늦추는 거죠. 바이러스의 전파를, transmission이라는 것은 원래 transmit, transmit란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trans라는 것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meet, 전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질병, 소리, 신호 등을 전달한다, 전송한다 할 때 쓸 수 있는데, 질병의 경우는 전염이겠죠, 혹은 전파가 되겠죠. 그것의 명사형. 그래서 햇볕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다. 그 다음은요, This program will impede our progress. Progress, 진전, 진보, 발전이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전을 의미하는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 부분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진전, 발전을 막을 것이다. 즉,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을 더디게 할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속도를 늦추네요. 자, 오늘은 비교적 예문을 간단히 네 가지만 준비했는데요. 세 번째 예문은 hinder입니다. The regulation hinders job creation. 규정이죠. 그 규정은 역시 저희 과거 강의에서 규정과 규칙, regulation, rule 다룬 바 있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규정은 hinder, 막아서죠. 진행이 못되게 답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frustrate란 동사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직업 창출을 더디고 답답하게 한다, 그런 느낌 있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Some politicians can hinder success in fundraising. hinder, 막아서는데요, 자금 모금에 있어 success, 성공을 저해하는 거죠. 답답하게 느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에서의 성공하면 success in. in이란 말을 쓰죠. 어떤 분야, 이런 내용의 개념이 강한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impede, hinder, 비교적 생소할 수 있지만 많이 쓰는 이 두 동사를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예요. prevent.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익숙하거나 생경한 단어인 inhibit. 역시 막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